오늘은 3분 너바 소식 고고! 2023 농구 월드컵에서 독일이 파워랭킹 1위 미국을 꺾으며 독일 농구 역사상 처음 미국을 격파하는 대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스티브 커 감독은 미국의 결승 진출 실패에 대해 농구는 세계화되었기 때문에 1992년과 같지 않다고 말하면서 과거보다 선수들과 팀들이 더 나아졌기 때문에 이기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네요. 독일 팀은 승리할 자격이 있었으며 데니스 슈레더에 대해서는 굉장히 맞기 힘든 선수라고 덧붙였네요. 슈레더는 지금 독일 팀이 자신이 써본 팀 중 최고라고 언급했으며 모리츠 바그너는 독일 농구 역사상 가장 큰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독일 선수들이 두려움 없이 승리를 갈망하며 공격적으로 플레이했다고 덧붙였네요. 오스틴 리브스는 독일전 패한 것은 화가 나지만 전팀 동료인 슈레더가 농구 월드컵 파이널에 올라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기쁘다고 언급했습니다. 제일런 브런슨은 독일이 자신들의 계획을 끝까지 지키며 승리를 따냈고 존경심을 표한다고 말했네요. 그리고 자신의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나빴다고 평가했군요. 독일은 미국전에서 113점을 넣었는데 이는 농구 월드컵과 올림픽을 통틀어 미국 농구 역사상 최대 실점 경기라고 합니다. 르브론 제임스의 2024 파리올림픽 출전에 대한 한 SNS 글에 르브론이 의미심장한 눈 이모티콘을 답글로 달았는데요. 40세가 되는 해 커리어 마지막으로 올림픽에 참가한다면 정말 대박일 것 같네요. 니경은 앤서니 에드워즈가 새로운 마이클 조던이라 말했습니다. 트레이시 맥그레디는 현 리그에서 케빈 듀란트가 최고의 1대1 능력을 갖춘 포워드라고 언급했네요. 보그단 보그다노비치는 농구 월드컵에서 무려 24경기 연속 최소 1개의 3점슛을 성공시키고 있으며 이는 농구 월드컵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는 20플러스 득점 경기를 11번 기록했는데 이는 루이스 스콜라, 덕 노비츠키에 이어 3위 기록이라고 하네요. 세르비아 감독 스베티슬라브 페시치는 니콜라 요비치가 공수 양면으로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 선수이고 지금도 계속 발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에 대해 그는 자신의 커리어에서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한다 덧붙였네요. 골스 구단이 다음 시즌 크리스 폴을 주전 라인업으로 출전시키는 것을 우선 시도할 것이란 루머가 있습니다. 크리스 폴과 스테픈 커리가 함께 코트를 누빈다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기대되네요. 자베일 맥기는 골스와 재회하는 대신 세크라멘토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세크라멘토 구단은 스칼 라비시에와 계약 후 방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뉴욕 구단은 임마뉴엘 퀵클리와의 연장 계약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카이 존스가 무언가에 취한 상태에서 인스타그램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고 샬럿 구단이 자신을 트레이드하진 않을 거라 말했는데요. 현재 샬럿 선수들은 그의 인스타그램을 언팔한 상태라고 하는데 추후 구단 측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 주목되네요. 지난 시즌까지 휴스턴에서 뛰었던 스페인 선수 우스만 가르바가 스페인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토론토 루키 마퀴스 노엘은 여러 번의 우승과 파이널 MVP까지 수상하는 게 커리어 목표라고 밝혔네요. 시카고 구단이 퀀튼 잭슨, 맥스 하이데거와 트레이닝 캠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3분 너바 소식 끝!